안녕하세요, 유튜브 회원들 텔론입니다. 저번에 56스테이지 깨고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되나 3일 밤낮을 고민했는데 아주 재밌는 게 나왔더라고요. 절대 1분 전에 찍은 거 아닙니다. 성장 기금 드디어 생김. 이게 효율이 지려요. 자, 오늘 다이아 몇 개 모이나 한번 볼게요. 오늘 패치로 이것저것 또 풀렸더라고요. 이게 근데 효율이 진짜 어느 정도냐면은 레벨 다 올리면은 거의 50만원 어침 진짜로. 참고로 원래 10만원의 가치 14,000개거든? 단돈 10만원 현질에서 벌써 3배 뽑음. 아 진짜 억텐 아니고 진짜 미쳤다. 탕탕특공대 효율 병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는 그냥 현질을 안 하던 사람 기준이고, 저 같은 현질 유저 입장에서는 양코대 전쟁이랑 비교할게요. 양코대 전쟁은 무과금을 위한 게임인 거 맞거든? 현질 효율은 진짜 개병신이에요. 근데 걔도 효율 좋은 편에 속해. 놀랍게도 내가 악독한 게임 많이 했거든. 솔직히 탕탕특공대 단돈 500만원인가 600만원 현질에서 떵떵거리면서 한다? 이건 진짜 효율 좋은 거 맞아요. 양코는 1억 써서 엔드스펙 찍은 거잖아. 덴민이 그렇다고 이 게임 현질 안 하면 막 못 즐기고 이게 아니거든. 그렇다고 막 광고 미친 듯이 보게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이번에 슈퍼도전도 있더라고. 난 이게 너무 기대돼. 뭘까 이게? 하나도 안 어려울 것 같으면 개추. 그래서 이게 뭘까요? S급 군 보급품 열쇠? 아니 확정 줄 리가 없고 그냥 이거 하나 열쇠 있는 것 같은데? 존나 직업 마렵긴 해요. 일단 해보자. 궁금하니까 도시도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자. 아무 생각 없이 유저 이동속도 40%? 오 개쓸모없는데? 자 일단 카타나 해주고. 아 카타나 하지 말고 그거 했어야 되는데. 카타나 해주고 드론을 무슨... 했어야 되는데. 와! What the fuck! 데미지 없어졌다. 야 그러면은 설마 흡혈도 안 되나? 아니야 흡혈은 되네. 아 다행이다. 레전드 대우는 해주네요. 야 레전드 대우는 해줘. 어. 오 잘 되는데? 엥? 나 올 레전드야? 어? 오히려 S검 이런 게 별로 필요 없을 듯? S검을 왜 쓰는지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거 공격력 딜뻥하려고 쓰는 거임 보통. 스펙이 넘사라 쓰는 거지. 아니 이런 데면은 방어막이 또 사기 아닌가? 나 방어막 오우너야. 어 야 근데 이 맛 좋다. 초심으로 되돌아간 느낌. 카타나 그냥 바로 만렙 찍어야지. 어어어어 아니 이거 레벨은 낮은데 스펙이 너무 높아가지고 별로 상관없는데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됨? 아 이거 뭐 죽는다 죽는다! 화장실 간다고 한 것까지가 장난이었고 제가 화장실을 왜 가? 아이씨 방어막 먹어야지. 오! 그렇지! 띠용. 그렇지 이거지. 띠용. 갈아버려 방어막으로. 박으러 갑니다. 아니 방어막이면 어쩔 건데. 나도 방어막이야 임마. 비형 드론 먹어야 되나? 먹자. 아, 좋은데? 그냥 너무 쉽고. 아니 이거 근데 도전 좀 많이 내주지. 슈퍼도전이라길래 나는 그냥 존나 어렵게 낼 줄 알았는데 올레전드 찍으면 그냥 너무 쉽지 이거는. 초심으로 돌아온 느낌이라 또 나쁘지 않아요. A형 드론 나왔다. 어 딜 이 정도? 센데? 쎄. 아! 뭐가 방금, 아 이거 보스 잡을 때마다 능력 뭐가 디버프랑 버프가 생기네. 뭔지 못 봤어. 오랜만에 돌아온 방어막 메타. 방어막 딜이 높아가지고 나쁘지 않네요. 우선 과연 1렙 기준으로 스펙이 얼마나 올라갈지 궁금한데. 이번엔 에너지 큐브에서 힐량을 좀 늘려보자. 이게 검기를 빨리 쏘면 빨리 쏠수록 올라가거든. 자 이제 방어막 먹어가지고 이제 진화할 수 있게. 뭐야 왜 죽었어?
원콤 당한 거 아니야 나 방금? 맞는 거. 아 충돌하면 사망이구나. 충돌하면 사망이네. 아까 충돌 본 거 같아. 타수가 많아가지고. 아 아니 이거는 좀 에바지. 아 이거 진짜 에바네. 야, 이거 몇 분 게임이야? 이거 15분이야? 이거 또 설마? 그럼 좀 빡세긴 하겠다. 만약에 15분이면. 15분이면 빡셀 것 같아. 보라 무기가 최대인 애들은 또 좀 빡세긴 하겠다, 이거. 난 지금 올레전드라서 사실 똑같은 1레벨이어도 똑같은 1레벨이 아니거든요. 카타나는 타수가 많은 게 아니고 지금 흡혈인데 원콤이라서 얘도 맞으면 원콤이야, 설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맞았을 때만. 괜찮네. 맞아도 되네. 맞아도 돼. 몸통 박치기만 안 하면 된다. 몸통 박치기. 중력장이랑 에너지 큐브 만렙 찍었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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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론이 그냥 쏵 녹이죠. 시간이 빨라집니다. 오히려 좋은데? 아니 시간이 빨라지면 오히려 좋지? 세 번이.. 아 세 번 부활할 수 있어? 넌 세 번이나 부활한 거야? 그니까 이제 돈 써가지고 부활할 수 있는 게 세 번인가 보네. 버터플라이 몸통 박치기를 하지마! 벽돌 지나주고요. 왜 그럴까? 나는 가로로 도망가야겠다. 가로 본능. 대각선 본능. 비형. 1레벨에 3,400이면 꽤 잘 뜨는 거 아닌가? 화염병 나왔다. 화염병으로 한두 명만 맞아도 나쁘지 않아. 이거 어떻게 도망가라고?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나 움직일 곳이 없어. 나 무서워. 나 무서워. 화염병, 화염병. 근데? 먹지 말고, 골드나 먹어가지고 강화해보죠. 여기 수호자 좋아 보이는데 수호자랑 지금 어울리는 보조 무기가 없어요 지금 저한테. 그나마 화염병인데 화염병도 마지막에 했잖아.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그거 먹을 걸 그랬다. 오 이거 뭐야. 응 몸통 박치기만 안다 하면 돼. 힐할 거야. 응 힐할 거야. 응 쏴봐. 응 쏴봐 죽었고. 응? 죽여봐 죽여. 아! 이걸 죽이네. 응 쏴봐. 안 아프죠? 끝났죠? 너무 쉬운데? 도전? 흠 이거밖에 안 돼 합의. 야 솔직히 한 번 더 강해지는 거 있어야 된다 생각함. 이거 하나 얻었네요. 엘리트입니다. 에이씨 이럴 줄 알았다 합의. 개 같은 놈들 진짜 존나 짜게 주네. 시원하게 나 같으면 S검 하나 뿌렸다. 아 근데 맞는데 이게 역시나 너무 짜다. 야 그러면은 다이아 10만개 먹방 해보겠습니다. S급 군지 거품 시원하게 한번 하죠.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S템을 몇 개 뽑을 수 있을 것인가. Let's get it. 떴다 떴다 비행기. 아이씨 참아 이거 메모장 메타 써야겠다. 아직 다이아 많아. 그렇지. 아이씨 부츠 1. 아 오늘 S검 하나만 뜨자. S검 많은 거 안 바람. 아 내가 S검 옛날에 왜 갈았을까. S검 빨강 하나만 만들어보자. 그렇지. 진짜 하나씩 다 나오네. 옷 1, 목걸이, 중복만 안 뜨면 돼. 떴던 것 중에. 이게 거의 100만원어치라는 사실 알아주세요. 어! 자, 한 번씩 뜨는 거죠. 이제 그거 뜨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여기까지 할까? 왜냐면은 이 새끼 뭔가 관련된 이벤트 하지 않을까? 이라고 했지만 상남자트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냥 한다. 만만 남겨놓을게요. 만 아, 또 시작됐다. 신발의 저주. 가자. 그렇지. 정보. 이제 의미 없다. 에이, 들어서 안 뽑아. 안 가자, 안 가자, 이씨. 아, 근데 또 한 말은 있으니까, 망케이까지만 할게요. 아이씨, 빨라마! 아니, 총 나오라고! 아니, 이거! 아, 진짜 미치겠네! 다음 영상은 S검 57 3비탈 전투 해보는 걸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 Hello, I'm Tal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